김시한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 혹시 살면서 아, 나 혈관이 아프다 하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혈관이 아프다는 절대 못 느낄 거예요. 그렇죠. 네. 혈관에는 통증 감각을 거의 못 느껴요. 네, 그래서 혈관이 뭐 막혔다거나 상처가 났을 때 70% 이상 고장이 나도 별로 증상이 없고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나 좀 이상한데 했을 때에는 이미 시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죠. 만약에 뇌혈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1분에 뭐 대략 한 200만 개 이상의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혈관 질환에는 유명한 별명이 있어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 오, 공포스러워. 공포입니다, 공포. 혈관 질환은 예방이 답이다. 알면서도 지키기 힘든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 두 사람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혈관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데요. 병원 갔더니 뇌가 쪼그라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랬었는데 걸음을 걸으면 숨도 차고요.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고혈압을 앓으셨어요. 가족력이 있어요. 쓰러지셔서 뇌졸중으로 가셔가지고 한 6개월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혈관 질환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대사질환에 심지어 뇌 위축증 증상까지. 우리 나이에는 하나씩 갖고 있는 질환인데.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증상 같은 게 평상시 좀 있으신 게 있나요? 처음에는 막 어지럽고 그랬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약을 먹는 중이기 때문에 손발이 엄청 차고 시려워서 양말을 저녁이면 신고 잤었거든요. 네네. 다들 비슷하시죠? 제가 마지막 확인만 하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꼭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동맥 검사라고 해서요. 이제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의 한 80%는 이 경동맥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또는 경동맥에 찌꺼기가 끼어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제 머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죠. 근데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혈관 상태뿐 아니라 혈액의 흐름이나 속도까지 알 수 있는 검사. 보통은 0.4에서 0.6인데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조금씩은 더 두꺼워져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그 0.1cm를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좋거든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조예순 씨 검사 결과 정상 범위보다 0.5mm나 초과입니다. 허윤숙 씨의 경우 정상보다 0.6mm나 두꺼운 상태인데요. 두 사람 모두 현재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두꺼워진 혈관벽인데요.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등이 감소하여 혈관이 늘어지고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관 내부가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져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게 됩니다. 혈관벽이 0.1mm 두꺼워질 때마다 치매 발병 위험이 25%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혈액검사도 진행해봤습니다. 혈액 속의 나쁜 지방인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본 결과 역시나 좋지 않네요. 이러면 위험한 건가요? 혈액 속의 지질 성분이 증가하게 되면 뇌에 영향을 미쳐 뇌졸중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동맥경화증, 말초혈관 질환, 췌장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심하게는 만성 콧방병이라든지 발기부전 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